지난달 행정예고가 된 뒤 20일 동안 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오늘 확정고시가 되고도 갈등은 더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자, 앞선 기사에서도 봤습니다만 정치권은 물론이고요. 시민들과 또 학계 등의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확정고시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행정예고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거나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변화가 생길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걸 행정예고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뭐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찬반 의견들이 들어오겠죠.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정부는 변화하는 정책을 문서로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네. 확정고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정고시가 되면 국정화 방침 역시 확정되는 거죠. 그럼 추후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로서는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뭐 국회가 나서서 막아볼 방법이 있겠지만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는 따로 입법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야당이 예산안 심사를 막아서라도 국정교과서 제작비를 주지 않겠다고 한 건 바로 이 때문인데요. 하지만 교육부는 이미 예비비 44억 원을 끌어다 교과서를 만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실상 현재로서는 교육부가 나서서 국정화 여부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어쨌든 정부가 강행을 했다 이런 건데 일각에서 국정화 작업이 마무리됐다 하는 것도 이 때문이군요. 근데 바로 그 지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국정화를 확정고시하기로 한 날은 오늘이 아니고 모레, 네, 목요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사실 시간을 끌어봐야 득될 게 없다라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행정예고를 공식 발표할 무렵인 지난달 12일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찬성과 반대가 비슷합니다만 그래도 찬성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행정예고 기간 동안 반대 의견이 말 그대로 폭주하면서 집필을 거부하거나 국정화를 반대하는 교수가 170여 개 대학에서 2,700여 명이나 나왔습니다. 뭐 전교조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 역사교사 모임이나 좋은교사운동 등에 소속된 2만 7천여 명의 교사도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실명과 소속 학교를 드러내며 국정화 반대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그런 힘 때문일까요?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국정화 반대가 49%로 찬성 36%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 결론만 놓고 보면 확정고시가 여론을 반영한 건 아니란 얘기네요. 최근에 국정화 TV 광고나 웹툰을 보면요. 편향되고 왜곡된 현행 교과서로 역사를 배운 학생들이 우리나라가 너무 부끄러워서 조국을 떠나고 싶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그 광고는 정부에서 국정화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내보낸 광고인데요. 사실 그 광고가 오히려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헬조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죠. 네. 등록금은 비싸지. 하지만 또 그렇게 대학을 나와도 취업은 안 되지. 집 구하기는 또 어디 쉬운가요? 네. 결혼과 출산은커녕 연애도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꼬집은 말인데요. 이런 헬조선이란 말에 담긴 국민들의 자조가 과연 역사 교과서 때문이냐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 자부심을 갖게 하고 애국심을 기르는 건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늘리고 누구든 마음 편하게 아이 낳고 살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좀 늘려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네.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화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정부는 강하게 추진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비밀 TF팀으로도 불려온 역사교육 지원팀은 역사교육 추진단으로 공식화되고요. 또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진을 꾸려서 새로운 역사교과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장 단체나 개인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의 수장인 교육감들의 반발이 너무 거셉니다. 시도교육감 17명 가운데 13명이나 되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국정화에 반대하면서 청와대와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고요. 오늘은 뭐 서울, 강원, 광주, 충남 등 이런 많은 교육감들이 유감 성명을 냈습니다. 국민의 반대 여론을 듣지 않는 정부의 국정화 확정고시를 인정하지 않고 대안교과서나 유인물 같은 보조교재를 활용할 방침인데요. 국정교과서가 정작 현장에서는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에 침묵으로 일관할 수만은 없을 텐데요. 황호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다음 주 교체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임무를 마무리하고 다음 총선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국정화가 정말 마무리가 된 걸까요?
뒤엎을 방법이 없다는데도 찬반 논란이 더 거세지는 걸 보면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의문입니다. 이혜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